네, 안녕하세요. 포항제철고등학교 3학년 최수혁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수능 만점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수능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그 덕에 수능 날에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온전히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집에 오는 길에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이 모두 맞은 것을 확인하고 8시에 과학 탐구 영역까지 모두 맞은 것을 확인했을 때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와 친구 모두 굉장히 기쁘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공부의 확장과 반복을 통한 체화를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과 배운 것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잘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짜증날 때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걱정이 생겨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불안함을 담아두기보다는 친구들과 놀면서 최대한 해소하고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학년 내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과학탐구대원역, 수학전과목을 모두 준비해야 했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는 1타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3학년 수능 대비로 메가스터디를 활용하기 위해 2년 패스를 결제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일부 들어보고 저에게 잘 맞는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풀 커리큘럼을 공부하고 있는 강사 선생님의 강의나 교재뿐만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강의나 교재가 있다면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도 수강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책에 표시를 해놓거나 메모를 해두고 주기적으로 복습하며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풀이 강좌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강의 수강, 이후 복습 2회에서 3회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모의고사 풀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 뒤 채점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후 선생님들의 총평과 해설 강의를 들으며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른 공부 멘토링 선배님들의 칼럼을 읽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기부 및 자수서 칼럼들이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시 칼럼들을 통해 지금까지의 수능 공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수능 공부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후배님들께 메가스터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사 선생님들의 탄탄한 커리큘럼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신 부모님,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